치킨에서 봤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와! 진짜 충격과 공포인데, 이거?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피니입니다. 피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멕시카나의 시나튼치킨이에요. 시나튼치킨은 유명하죠. 약간 괴식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는데, 분명히 좀 높여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면서 시키기는 했어요. 어떤 맛인지 굳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돈 주고 먹긴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리뷰를 해드리고, 혹시 저희가 이 친구들이 너무 입에 맞지 않을 시를 대비해서 그냥 윙으로 프라이드 양념 반반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새우리, 단짠 감자 치즈볼, 고추튀김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또 했고, 치킨을 열었는데 단내가 지금 계속 나요. 치킨에서 단내가 나네요. 생소한 경험일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야심차게 도전을 해볼게요.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냄새를 맡으면 정확하게 냄새를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바나나 킥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바나나 맛 제티. 아, 합성 착향료 향. 진짜 퍼펙트하게 그 냄새가 나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얍! 이게 바나나 맛, 딸기 맛, 메론 맛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네. 지금 냄새가 가장 강한 바나나 맛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진짜 먹기 싫은 낮인 딸기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근데 진짜 딸기 맛 제일 싫어. 아, 너무 극혐이지 않아요? 이거 약간 물약 생각나고 감기 걸린 기분이고 진짜 건강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치킨은 순살밖에 없더라고요. 저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진짜 바나나 키큰 냄새. 이건 약간 조금 새콤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루, 시즈닝 가루 묻어있는 치킨 향이긴 하거든요. 으씨, 근데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첫입에 시즈닝이 너무 새콤하게 달고 치킨이랑 섞이면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그냥 짠맛 살짝 느껴지는 진짜 바나나 킥 맛이에요. 근데 씹으면 기름이 나오면서 정말 느끼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민트초코치킨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삼킬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먹으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아, 근데 벌칙음식까지는 아니에요. 민트초코치킨은 약간 저희가 벌칙음식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린 친구들은 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달달한 느낌. 근데 살짝 향이 좀 역겹긴 한데. 아, 약간 새콤한 게 좀 킨가 봐요. 너무 달아요. 진짜? 너무 달아요. 바나나는 진짜 달고, 그 말로만 듣던 단짠단짠이긴 한데 되게 인위적인 단짠단짠이고. 아,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이게 가격이 21,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거를 왜? 왜 그만큼이나 받으시는 거지? 나란히 메로나 맛을 먹어볼까요? 사실 진짜 이 세 개 중에서 순위를 매기라 그러면 딸기가 제일 싫고 바나나가 그 다음 싫고 메론은 싫긴 한데 얘네만큼은 아니에요. 전 이거요. 딸기가 제일 싫고 메론이 그 다음 싫고 그나마 바나나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엄청 작은 방법 집으셨나요? 여기 집혔어요. 이런 거 엄청 작아요. 제가 아까 이만한 닭을 먹어가지고. 일단 냄새부터. 냄새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완전 다른데 향이?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아이스크림 향이 나요. 단 냄새. 메로나 향 나지 않아요? 전 다 똑같은 냄새 나잖아요.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완전 메로나. 와! 나죠. 메로나 먹었다. 아, 먹었어요. 진짜 충격과 공포인데 이거? 딸기보다 심하다. 와! 아, 진짜요? 와, 시드닝 맛 진짜 강렬하다. 미쳤나? 물어봐. 미쳤니? 진짜 역대급 불쾌한 향인데 이거? 일단 바나나보다 메론 향이 더 세네요.
음식 선언합니다. 2022년 제일 맛없는 음식 1위. 메론향 프로치킨.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 감정을? 향은 메로나가 훨씬 센데, 근데 이상하게 바나나가 더 느끼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역한 것 같기도 해. 일단 마지막 남은 딸기를. 오, 딸기는 약간 솜사탕 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얘는 단 거보다 새큼한 게 더 먼저 와가지고 그래도 좀 얘? 얘가 진짜 극강에 달아. 이거 메론보다 더 달아. 대신에 향은 메론보다 안 쓰고. 아, 향이 진짜 너무 극혐이라. 아우 씨. 왜 안 먹어? 아! 왜요? 딸기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진짜 싫어. 세계 최초 무서운 거. 근데 먹는 사람은 무서워. 아 딸기 살인데요? 아니 치킨이 달 수는 있어. 근데 치킨이 어떻게 새콤해? 난 딸기가 제일 싫어. 그리고 메론 그다음에 바나나. 바나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딸기 바나나 메론 순으로 싫습니다. 딸기 바나나 메론? 그럼 메론이 제일 좋아. 아니 반대. 정신이 혼돈이던데. 그나마 호인 순위가 딸기 바나나 메론이에요. 간혹가다 리뷰 중에서 먹지 말라고 바이럴 하는 건데 사실은 맛있다 이런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그래도 아 먹을 순 있겠지 했거든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처럼 도전하는 사람들만 한 번씩만 이렇게 시키겠죠? 막 이렇게 맛있어서 계속 먹는 사람은 없겠죠? 이걸 궁금해서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궁금해도 이걸 돈 주고 궁금해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셋 중에서 바나나는 제일 달고 메론은 향이 가장 세고 딸기는 새콤해요. 바나나는 진짜 바나나 킹 맛, 메론은 메로나 맛, 딸기는 완전 인공적인 딸기 향이 많이 나는데 새콤해서 개킹보다 너무 싫어. 이게 새콤해. 저 바나나 막 방금 먹었잖아요. 이에 지금 시즈닝이 약간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진짜 바나나 킥 다 먹고 나서 그 가루 털어먹는 맛이 안 같아. 맞아 맞아 진짜 바나나 킹 맛이야. 고추튀김 딱 맛있어. 이렇게 정상적인 메뉴도 잘하는데. 아 살 것 같아. 이게 치킨이지. 아 역시 일반 치킨이 맛있네. 저는 이 멕시카나 본사에서 메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지 진짜 너무 궁금해. 솔직히 박장 대소했을 때 사람들 반응 생각하면서 아 너무 웃기다. 이게 한정판 메뉴여가지고 곧 사라지겠지만 눈치껏 알아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얘는 아니야. 찌리지만 했을 때 한 점. 아, 튀기고 후르츠 가루 입히면 안 돼. 후르츠 치킨을 먹어봤는데 먹기 전보다 한 3년 정도 늙은 것 같아요. 노화를 촉진하는 치킨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먹을 거고 다시는 이렇게 괴식을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저희의 결론은 최악은 메론이다. 아 저도 메론이요. 내가 진짜 극강의 애기 입맛이고 불량식품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러나 단 게 너무너무 좋다면은 드셔보시는 거 추천. 근데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로나 맛, 바나나 킹 맛, 불량식품 딸기 맛 그냥 딱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느끼함이 극강으로 더해진 치킨 기름에 즙을 짜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니까 굳이 경험해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잘은 아니고 먹었습니다. 안녕.